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1장은 예레미야의 네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설교예요. 자, 10장까지는 이제 세 번째 설교였고, 10장에서는 저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예언했던 설교를 한 것이 이제 10장의 설교고, 11장에서 다시 네 번째 설교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배반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 이 언약의 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대가 맺은 언약이죠.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죠.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게 언약의 말씀 속에 축복과 저주가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은 아멘, 축복받으라, 아멘, 에발산은 저주받으라, 아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축복도 저주도 아멘이에요. 다 아멘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심판을 받겠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언약은 언제 주셨느냐면, 이 언약은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의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여기서 쇠풀무, 애굽 땅.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쇠풀무에 단련되는 것처럼 그렇게 혹독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 쌓는 거, 물 긷는 거, 농사 짓는 거, 이런 것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되고 힘든 그런 노역을 감당했냐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끌어내셨어요. 쇠풀무 속에서, 그 노역 속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 어떤 언약을 했어요? 내가 이르기,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누가요? 뭐가 되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어요. 또,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예,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었어요. 이루었는데, 그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하여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 언약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이거예요. 예?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말하기서,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예,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가서 이제 가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이제는 세 번째는 성전에서 문 앞에서, 이번에는 길과 거리에서 외칩니다. 예, 길과 거리에서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몫을 순종하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신고 난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둔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엘리사, 엘리야라든지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것을 얘기를 했고, 율법을 갖다가 낭독하고 가르치도록 했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계속했거든. 너희는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했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죠? 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를 생각 안 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들이 마음에 마음대로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함으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여 이 언약과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셨느니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조약에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파괴했으니 그 법대로 그 언약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이 반역자들이 생긴 거예요. 이제 반역자들. 이 반역자가 뭐야? 하나님 말씀 듣지 말자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이방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내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 자리에서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뭐였어요? 다른 신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에게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깨버렸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너는 이방 신들 섬기는 거, 이방 신들에 대한 연구하거나 신들을 섬기는 방법 이런 거 연구조차 하지 마, 배우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예, 앞장서 가지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께 이들이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는 듣지 않겠다. 예. 완전히 회개가 아니고 재앙이 오니까 예, 외치는 것뿐인데 난 그런 건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자기 섬기던 신들한테 가서 우리 구원해 달라고 아무리 외치고 그래봐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는 그 신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못해. 예, 절대로 그들이 구원하지 못할 거야. 그런 말씀이죠.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다. 얼만큼 수가 많은지 성읍의 수와 같다. 너희 예루살렘 거리에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이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한 제단을 쌓았도다. 예, 거리거리마다 그냥 우상이 다 있어요. 일본에 가보니까요, 일본의 길거리 모퉁이마다 다 이렇게 신사를 만들어서, 그죠?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침마다 나와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절하고 그냥 이렇게 뭐 박수 치고 거기 가면 절하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거리에도 거리거리마다 그냥 신들이 가득하고 가득해. 그래서 성읍마다 가득하고 거리마다 가득하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우상을 너희가 섬기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니 예레미야 보고 이런 백성들로. 네가 뭐를 기도해?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 이 하나님이요,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누구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하면 이거보다 더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큰 저주가 어디 없단 말이에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건 축복이에요. 그걸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근데 기도하지 마. 그건 어떤 소망도 꿈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건 뭐 버림을 받은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죠. 유다를 향하여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 보고 기도하지 마. 예,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를 구원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진노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니 예, 그들이 그냥 고난이 임하고 하나님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이 와서 소리 지른다.
나는 안 들을게. 나안 들을 거야. 넌가 나 왜 기도하지 마.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엄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지금 노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리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예, 나를 사랑하는 자, 예. 나의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이 모든 짓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냐? 도대체 내 집에 와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전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너희가 뭐 하는 거야? 거기다 갖다 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갖다가 재물을 드리고 뭐 예배를 한다 그래요. 다 헛것인데, 응? 잘못하고 있는데 너희가 드린 그거 내가 받겠냐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컫는으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예, 참 유대 민족들을 갖다가 뭐라 하겠어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칭호를 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지금 어때요?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다. 불타버린 나무가 되어버렸다 이게. 그리고 왜 그러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예, 이게 하나님이 다 심고 하나님이 키웠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이 악으로,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악을 도저히 보실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여 그를 불태워버리고 말았다. 이게 불태워버렸다. 예. 자, 이렇게 할 때에, 참,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였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막 외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데, 뭐냐, 어떤 환상을 보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 보니까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는데, 뭐,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죽여버리고 저 악한 저런 말도 하지 못하게 하자 막 그러는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자, 20절에 보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길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자, 아나돗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막 그냥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환상 중에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는 아예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왜? 아나돗은 자기 고향이고 자기가 사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땅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모해하고 모여가지고 저거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자, 아예 말 못하게 하자, 저기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하늘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냥 깜짝 놀래가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정말 순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자기는 전혀 몰랐다 이거지. 양이 뭐 끌려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전혀 몰랐다. 그런데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한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깨닫고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기가 막히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탄식을 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
멸하시옵소서. 이제 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건가? 내가 보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내가 앞으로 아나돗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거야. 그래서 그들이 너를 갖다 해치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보복할 거야. 근데 언제 할 거냐? 하나님이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둘 것이다. 이는 말씀이시죠. 하나님 반드시 벌하시겠다. 자, 오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뭐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나사렛에 갔을 때 나사렛 사람이 처음에는 막 환영했는데 나중에는 나사렛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저기 뭐야 언덕에다가 밀어 뜯어버리려고 낭떠러지다 밀어 떨치려고 한 적도 있어요. 이처럼 선지자들은 정말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면 듣기 싫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제사장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 상처를 갖다가 수술을 해가지고 파내가지고 다 수술해야 돼. 암덩어리 파내야 되는데 안 파내고 내버리고 안전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자꾸 그러고만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때 너희들이 이런 죄를 범했대. 너희들 언약을 깨버렸잖아.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이 막이 거리 예루살렘 거리마다 있고 성읍만큼 많고 거기다 분향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너희들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봐. 예? 하는 그들이 들을 것인가 하면서 막 책망을 하고 그들이 지금 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이들이 들을 리가 듣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였다 하면 저 못된 놈저 죽여버려야지. 저 없애버리지. 이게 막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웅성웅성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막 웅성웅성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설교를 할때 어떤 사람의 설교는 듣고 회개하고 막 그냥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이런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들었는데 회개 전 설교를 하면 오히려 반발이 생겨갖고 막 대적을 하고 그래. 예? 자, 바울 사도가 가서 막 외치고 올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스데반이 가서 막 똑같은 소리를 외쳤더니, 스데반 돌로 때려 죽이자고 막 그래. 그럼 스데반의 설교는 실패한 것이고, 바울의 설교가 승리한 것인가요? 하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이지. 그걸 자기 욕으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때때로 어디를 가든지 막 환영받고 막 대단히 정말 환영받고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자기네들 발밑에 짓밟아 부리고 그냥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외치다 보면 어떤 사람 듣고 아멘 회개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저 목사 내쫓자 막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할 뿐이지만 그러나 듣는 자가 받고 안 받는 그들의 마음이지만 이런 극단적인 예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다가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영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하든지 바울이 늘 그렇잖아요. 나는 부유에 처할 수도 있고 또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평안하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져도 다 견디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다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공중정치, 지상전, 해상전 다 해서 이루어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긍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참 기쁨, 이걸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내가 어리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넣어줄 때에 그는
예,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외치다가 정말 순교를 당한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그래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갔던 그 예레미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하며 증거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외치며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